내일에 대한 희망을 한 그루의 나무로 심습니다. 이번 4월에는 희망나무를 통해 여러분의 내일을 키워보실 수 있습니다. 잎이 풍성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희망을 걸음으로 삼아 아름답게 성장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희망 나뭇잎 붙이기와 30, 40대를 대상으로 희망을 전하는 실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달 9일과 23일에는 두 차례에 걸쳐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에 겨울에 묵은 이불과 옷을 교회 마당에서 세탁해드립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에 우리의 희망나무에도 새싹이 피어나고 성장하도록 꿈의 가족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4월 성인 및 청소년 세례식이 17일 주일 저녁에 있습니다.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교회 목회자께 신청하시고 10일 주일 오후 2시에 있는 세례교육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각계각층의 멘토들과의 만남을 갖습니다. 특별히 식탁 교재를 나누며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꾸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에서 바리스타 2급 과정과 캘리그라피, 그리고 플룻 강좌를 엽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개설되며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3부 예배와 4부 예배를 찬양으로 섬기는 드림워십팀에서 싱어를 모집합니다. 은혜로운 찬양이 넘치는 자리에 함께하실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상으로 꿈이 차고 넘치는 교회, 꿈의 교회 드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